김해 국제공항입니다. 지상 1층 도착층으로 향하는 차들이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입니다. 알고 보니 1차 로뿐인 진입로 입구에 SUV 차량 한 대가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. 진입로 입구에 불법 주차된 이 차로 인해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좁아진 상태입니다. 이로 인해 공항 1층 도착층으로 가려는 차들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. 덩치가 큰 버스는 주차된 차와 부딪히진 않을까 전전긍긍입니다. 문제의 차주는 지난달 30일 새벽 차를 댄 뒤 해외로 나간 상황. 주차장이 가득 차자 비행기 시간에 쫓겨 불법 주정차를 한 뒤 출국한 겁니다. 뒤늦게 공항 측과 연락이 닿은 차주는 차량 견인을 요청했지만 해당 차량이 수소차라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. 김해 공항 내 주차장은 5천여면, 주말이나 요즘 같은 휴가철이면 만차가 될 정도로 태부족입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평소에도 진입로 등 공항 주변은 얌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습니다. 안에서 가면 김해 공항 측은 불법 주정차로 통행에 불편이 생길 수 있는 곳에 고정물을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NN 이민재입니다.